아, 탕크루즈 된다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아니요. 기대해 볼게요. 아니에요. 원장님, 네. 오늘 피부 관리 총정리해 주신다면서요? 네, 오늘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인가요? 물론입니다. 가시죠, 고고. 큐. 큐.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집안에 있을 때는 자외선 차단제 안 발라도 될까요? 네, 안 발라도 되지 않나요? 정답은 X입니다. 그냥 유리창도 자외선을 다 막아준다는 말이 있던데. UVB는 막아줘요. 하지만 UVA는 반 정도 유리창을 통과해서 집안으로 들어와요. 아... 네. 그래서 창문이 없는 곳에 있다면 몰라도 창문이 있는 곳에서는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런 창문이 엄청 많은 곳은. 그렇죠. 지금 네.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 더 발라야겠네. 또 흐린 날에는 왠지 안 발라도 될 것 같잖아요. 네. 하지만 실제로 UVB는 50% 정도 구름을 통과하고요. UVA는 다 통과한대요. 그러면 거의 다 통과하는 거잖아요, 흐린 날에는. 그렇죠. 발라야 돼요. 예. 결국 아침에 일어나면 기초화장 바르고 무조건 선크림 바르라는 얘기죠. 원래 자외선 차단제는 보통 사람들이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발라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바르면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요. 많이 끈적거리고 허옇게 되고 흡수도 늦게 되고 머리카락 막 붓고. 아, 머리카락 붓고. 원칙은 원칙인데 실생활에서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자주 덧발라줘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덧발라야 돼요? 평상시 실내에 있을 때는 점심 먹고 한 번 정도? 야외활동이나 휴가지에서는 두세 시간 정도마다 덧발라주면 됩니다. 아, 쉽지 않네요. 두 번째는 클렌징입니다. 누구든지 별 생각 없이 세안을 하게 되면 얼굴을 세게 문질러 닦게 돼요. 깨끗이 닦아야 피부가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막 뽀득뽀득 닦고 싶어요. 그쵸. 하지만 이 뽀득뽀득 소리가 날 정도로 닦게 되면 천연보습인자나 지질 등이 같이 씻겨나가는 건 물론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염증이 생기고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하고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또한 약하게 있던 기미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따라서 화장을 안 한 날에는 폼타이 클렌저로 노폐물만 제거될 정도로 가볍게 세안하시고요. 세안제가 잘 나와서 잘 닦이거든요. 화장을 해서 이중 세안을 하시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강하게 문지르시는 것은 하지 마세요. 보통 1분 이내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1분 이내로 가볍게. 그렇죠. 세안제를 믿고. 그렇죠. 네 손을 믿지 마. 그렇죠. 세안제를 믿어. 그렇죠. 그 필링제, 스크럽제도 문지르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유는 알아요. 피부가 당장 실키해지고 뽀들뽀들해지고 당장 화장도 잘 먹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자주 하면 피부 장벽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여드름 피부는 도움될 수 있지만 이것도 너무 자주 하진 마세요. 세 번째는 보습제입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서 보습제가 중요할 수가 있어요. 특히 건성 피부의 경우 보습제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돼요. 당기지 않도록 열심히 발라줘야 되고요. 당긴다면 많이 그리고 자주 발라야 해요. 지성 피부는요? 당기지 않으니까 잘 안 바르려는 습성이 좀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하지만 지성이라고 안 바르시면 늙습니다. 탐크루즈님처럼 되려면 열심히 바르셔야 돼요. 아, 그거 바르면 이제 탐크루즈 되는 겁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여름과 겨울의 보습제는 다른 종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겨울에는 건조하니까 유분기가 많은 무거운 쪽으로 선택하고 여름에는 가벼운 느낌의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름에 유분기나 밀폐제가 과한 제품을 바르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보습제는 세안 직후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직후부터 얼굴이 마르기 시작하거든요. 1초, 2초, 3초. 얼굴이 마를 틈을 주지 마세요. 스킨을 화장실에 두고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안을 하고서 자꾸 딴짓 네.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 말리고 뭐 그쵸. 하고 찾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죠. 세안하면 바로 즉시 바르라는 일단 거죠. 바르고 뭔가를 하라는 거죠. 화장실에서는 너무 오래 두면 세균 번식이라든가 곰팡이가 자라거나 이럴 수 있어요. 케이스에 좀 작은 걸로 구비를 하셔서 빨리 쓰고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건조할 때는 팩을 자주 해줍니다. 팩한 후에는 수분크림 더 발라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는 비타민C를 먹는 거예요. 멜라닌의 생성에는 티로신의 산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억제해서 멜라닌 생성을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는 트란핵삼산이 들어있는 약 먹기예요. 트란핵삼산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플라스민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멜라닌 생성을 막아줍니다. 장기적으로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막아줍니다. 네. 네이버에 트란핵삼산 검색하시면 네. 네. 일반 약으로 이제 검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 약으로 약국에서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약이에요. 네. 네.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거나 호르몬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이나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 뇌혈전, 심근경색, 폐색전증 등의 혈전증이 있었던 사람도 복용할 수 없어요. 여섯 번째는 잠 많이 자기예요. 우리 몸은 자외선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피부세포의 손상을 복구하고 콜라겐을 재생하는데요. 주로 밤에 잘 때 이런 과정 등을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중요하죠. 또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몸과 피부에 염증 물질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아토피, 습진 같은 그런 만성질환들이 악화될 수 있어요. 또 피부 장벽이 악화돼서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물 많이 마시기예요.
이건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네. 여덟 번째는 운동이에요. 진료실에서 유난히 동안인 분들에게 어떤 비결이 있는지 물어보면 대개는 오랫동안에 꾸준한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요?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열심히 하이 아마추어급으로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영, 헬스, 탁구, 배드민턴 등의 실내 스포츠를 즐기신 분들이 많았고요. 골프, 테니스, 달리기 등 야외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은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얼굴 노화에 변수가 좀 많았습니다. 저 되게 동안이신 분이 있었는데 네. 권투를 오랫동안 하셨던 권투협회장님이셨어요. 네. 피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나이도 많으신데 역시 실내 스포츠. 실내 스포츠 전 수영합니다. 아 자전거 요즘 제가 좀 타고 있는데 아~ 선블록 열심히 바르겠습니다. 열심히 바르세요. 예. 술, 담배는 어떻습니까? 담배는 모세혈관을 수축해서 피부 영양과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술은요? 피부에 손상이 알게 모르게 오게 돼요. 햇빛 스크래치 등등 원래 우리 몸에서 복구하는 과정을 좀 억제를 해요. 예, 면역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술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이거 지키면 저도 이제 탐크루즈? 아, 탐크루즈 된다고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아니에요. 기대해볼게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뻐지세요.